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6년 8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8월 14, 15, 16, 17일 휴가를 가게 되겠습니다. 원래는 8월 초에 가는데 집안에 제사가 있어가지고 늦게, 남보다 늦게 휴가를 가게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스님한테 소개해드릴 것은 용초사입니다.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입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분이 사실은 참 초음파를 배울 때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이제 개원하시는 분이거나 봉직하시는 분이나 또는 종병에 이제 계시는 분들, 그 펠로로 계신 분들은 개업을 생각하시는 분은 초음파만큼 절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음파를 배우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용초사라는 이런 초음파 교육 그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용초사는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입니다. 아, 그러면 초음파를 배우는 분을 위해서 교육 장소는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리미페란시아상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용산구에 산다고 해서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용초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소림사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소림사는 용초사와 같은 점이 있습니다. 소림사는 스님이 무예를 익히는 데고 용초사는 의사 선생님들이 초음파를 익히는 장소죠. 아, 교육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로 토요일에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할 때는 제가 목요일날 하게 되겠습니다. 9월달에 하는 게 제5기가 됩니다. 1월달부터 시작해가 지금 이제 5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기에 10명씩 정원을 합니다. 주로 이제 토요일날은 오후 7시에서 10시고 일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고 목요일날 할 때는 오후 8시에서 10시 반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복부 전 영역과 갑상선 경동맥까지 다 취급합니다. 특히 갑상선의 회의를 진행합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1인당 참가비는 77만 원이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10명 정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적으로 혹시 이런 참여를 모할 수가 있습니다. 쭉 가다가 뭐 22일을 모한다 이렇게 되면 다음 기에 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등록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10명 정원에 6명 정원 등록해서 4명이 남았습니다. 빨리 등록해야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제6기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진짜 초음파가 필요하다는 것이 많이 느끼지만 오늘도 우리 병원에 오신 환자분 중에서 이분은 치과의사 선생님인데 검진에서 그 초음파에서 종괴가 발견되가 저희 병원에 또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간에 S6번의 해망점화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 이런 증례죠. 해망점화 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가 진단을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굉장히 두려워서 저한테 초음파 검사해가지고 다시 또 확인하러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초음파를 잘하려고 하면 결국 스캔을 잘해야 되죠. 제가 스캔법 DVD를 만들었습니다. 이 초음파의 최적의 모델을 대상으로 환자의 몸에 스캔 위치를 표시하고 그리고 스캔 각도 영상을 보여주고 방법에서 또 시청자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그런 DVD입니다. DVD는 총 7장이고 12파트로 구성되었습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전 복부 영역, 특히 여성 생식기까지 있습니다. 여성 생식 사실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학회에서도 배우기 어렵고 실제로 여자를 상대로 참 스캔해가 연습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여성 생식기 DVD를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갑상선 경동맥도 포함되었습니다. DVD는 우송료를 포함해가 33만 원이 됩니다. DVD 영상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DVD가 제가 만든 DVD인데 일부러 소리를 없앴는데 영상이 아주 깨끗하게 나오고 사람의 몸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컷으로 설명을 지금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종합병원, 대학병원 이런 데서 구입하시고 특히 많이 구입하신 데가 개업을 앞둔 이제 펠로 선생님들이라든지 준종합병원에 근무하시는 이 봉지기 선생님이 특히 많이 구입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파로 스캔법을 배우시고 실제로 전파를 하시다가 의문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많으면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옆에 선생님 옆에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김일봉 전파 카톡 Q&A입니다. 진례 중에 전파 영상이 의문이 생기면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가 환자의 성별, 나이, 스캔 부위 간단한 병력을 저한테 010-453-208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급적 빨리 해답이나 코멘트를 보내드립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추가 질문을 해도 되죠. 예, 이 초음파 Q&A 카톡 회원은 연 20만원이 됩니다. 제가 있는 그 초음파 그 스캔법 DVD로 기초를 배우시고 또 실시 임상 증례를 나오면 의문나는 걸 카톡으로 보내시고 또 제가 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병원에 증례하고 김일봉 초음파 교실, 송도 초음파 교실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 선생님의 초음파 실력이 일취월장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초음파 DVD 카톡 Q&A 여기에 많이 참여하셔가 2017년 하반기부터 그 예정이 되어 있는 초음파 전면 보호망에 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지식 사회가 되고 이 지식이 없으면 이 사회에서 점점 뒤처지게 됩니다. 초음파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들한테 안내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